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먹방 이제 떵게요 개똥입니다. 네, 오늘 먹방은요 이제 커피씨에서 이제 리얼 딸기 케이크. 아, 리얼 딸기 리얼 딸기 컵 케이크. 이게 리얼 딸기 컵 케이크. 네, 이게 3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만 다 샀고요.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베이커 샌드위치랑 에그 모닝빵 하고, 요거는 이제 아메리카노 샀는데 제가 반만 타달래 했는데 하나를 다 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진하네요. 진하다. 네. 가격은 총 3200원 나왔습니다. 3200원. 그렇습니다. 네,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뉴스는 이렇게 있어요. 커피씨에서 써요. 커피씨.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거. 일단 샌드위치부터 좀 먹을까요? 뭐니? 이게 이제 그거예요. 에그 모닝빵. 에그 모닝빵. 모닝빵. 이거 그 자주 먹던 빵이죠. 그 샐러드 딱 돼 있어가지고 맛있지 이거. 와, 진짜 이거, 맛있어 이거. 이거지 이거 여러분들. 눈물 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서. 와, 샐러드. 좋아요. 샐러드가 되게 충실해요. 딸기 케이크 5,500원이에요. 와, 진짜 맛에 진짜 세상 넓고 먹을 건 진짜 많아요. 먹을 게 많죠. 새벽 2시에 먹는 모닝빵 진짜 맛있다. 케이크는 5,500원입니다 와우, 엄청 부드러워 빵이. 아이고, 너무 부드러워가지고. 그 계란 샐러드 알죠? 계란 샐러드 그게 딱 씹히면서 그 노른자랑 씹히면서 그 샐러드. 와, 마요네즈. 근데 여기다 아메리카노 딱 먹으면 상쾌한 느낌이야. 상쾌한.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씩 먹어보자. 그래, 형도 이건 먹고 싶었어. 와, 이거 진짜 이쁘죠? 먼저 대박. 딸기가 위에 있고요. 이쪽 보시면 이게 다 딸기예요. 생크림 안에 딸기고요. 딸기를 하나 집어넣고 위쪽에는 딸기를. 딸기. 딸기부터. 아, 너무 좋은데요? 생크림 봐봐. 와, 나 너무야 이렇게 실합니까? 이렇게. 아, 빵이 있었는데 빵이 없네. 밑에 딸기가 이렇게 또 있어. 여러분들, 빵 살짝 있어. 빵 이렇게. 아, 빵이 있구나. 빵 있네요. 빵 있어. 빵이랑. 빵이 빵보다 생크림이 많아서 이제 빵도 이렇게 있어. 어, 이렇게. 와. 이거 진짜 맛있는 케이크다. 와, 대박이에요 진짜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예요. 그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걸. 맞지? 생크림 막 가득 차가지고. 아,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. 이거 그 안에도 딸기 진짜 많아요. 봐봐요. 저는 빵 비율보다 생크림 많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커피씨 거요. 커피 씹고. 생크림이 그 느끼한 생크림 아니라 그냥 어느 부드러운 생크림에. 생크림 엄청 연해요 여러분들. 그냥 맹 생크림 같은데. 이거 서비스 주신 건데 그냥 레몬이야? 커피씨에 샀어요.
이거 쌤? 여긴 듬뿍 주네. 산무지구 쪽에 먹어봤어, 미나 쪽은? 빵보다 생크림 더 많아요, 여러분들. 이런 거 단 건 괜찮아요. 브라우니는 초코가 너무 세서. 맞아. 요즘 거 괜찮지. 아, 뭐 가격 대비도 뭐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뭐가 생크림. 진짜 맛있네. 와. 근데 빵 비율이 한 3대 7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. 생크림이랑. 그 한 개도 안 먹어. 어떡해? 이거 반배씩 먹어야지. 다 먹어? 나 이거 반반씩 먹어야죠. 반반. 반반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? 반반. 아, 근데 여기에 또 딸기가 좀 있어가지고 씹히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. 오이씨. 오이씨. 아주 그냥 늑대가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우리 미니님 2,000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커피씨가 체인점인지 모르겠네요. 하루 종일 첫 먹네가 아니라 하루 종일 맛있게 먹네요, 이렇게 해주세요. 아니, 뭐, 무슨... 저희가 뭐 맨날 먹는 줄 알겠습니다. 이게 은근히 단어가 무서워. 저 단어가 은근히 무섭다니까. 누가 보면은 하루 종일 먹는 줄 알겠습니다. 하루 종일 먹는 줄 알겠어. 맛있다. 저 어릴 때 좋아하는 운동이 씨름이었어, 씨름. 예, 씨름이 은근히 이게 재밌더라고요. 예전에. 어릴 때 좋아하는 운동이 있었나? 형 어릴 때 항상 수비수 좋아했어. 축구? 쟤 또 수비수 잘했거든요. 공 뺏는 게 재밌지, 수비수가. 또 공을 한 번도 못 뺏어봤다. 애들 너무 잘해가지고. 맛있는 거 매일 부담 없이 먹고 부러워요. 부럽죠. 이게 어떻게 또 안 부를 수가 없죠. 샌드위치 먹을까요? 이게 이제 베이컨 샌드위치예요. 계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계란이 와 이렇게 후라이 넣고 살짝 그냥 반숙 정도? 완숙에서 반숙? 커피씨가 커피씨예요, 커피씨. 저 케이크 먹을 때만 아메리카노를 좀 잘 먹어요.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? 같이? 같이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와우. 맛있네. 이거 진짜 근데 디저트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웬만해서 디저트 엄청 막 자주 먹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디저트 잘하는 진짜 잘한다. 그래서 편의점 샌드위치도 맛있잖아요, 여러분들. 맞죠? 신경 많이 나오던데, 편의점 것도. 아, 요새 딸기 샌드위치 났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. 혹시 딸기
딸기 샌 아니 딸기 샌드위치 가지고 오냐고. 그냥 하나를 통째로 넣죠. 여름에는 해변대 아니 해변대가 아니라 해변가나 그런 데 가고 싶네요. 바닷가. 여름에 아 샌드위치는 맛있는 데가 많아요. 시류에선 아니 치즈 소스가 그렇게 들어있진 않고요. 소스는 그렇게 들어있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버터 맛만 살짝. 아 무슨 레모이드예요 이거. 서비스 준 거 아이가? 서비스. 와 레모이드 서비스 주네요. 제 말투가 매력적이라고요? 난 내 말투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. 제 말투가 좀 신기한가요 여러분들? 볼 때마다 막 똥개님 말투는 뭔가 신기하다는 말투가 있던데 비염 걸렸나? 이게 맛이 잘 안 느껴지지? 이거 큰일 났네. 비염 걸리면 맛이 좀 살짝 좀 잘 느끼지 못해. 아메리카노 때문에 그래. 일각이 기염 고맙습니다. 일각이 기염이 떤 게 더 고맙습니다. 저는 살면서 솔직히 내 말투가 좀 콤플렉스였어요. 콤플렉스죠. 말투가 좀 많이 지장이 가졌지 학생 때부터. 아, 왜 좀 이게 좀 이렇게 나왔네. 그냥 그거 먹어. 나 동생 원래 조그만 거 먹어도 된다. 아닌가? 아우 원래 아우가 큰 거 먹어야 되나? 적당히 다 크지. 아니 원래 아우가 좀 더 큰 거 먹고 원래 형님이 좀 더 작은 거 먹어야 돼. 원래 아우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 원래 저. 응? 원래 그게 이게 그런 게 있어.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형님이 원래 조금 먹고 이제 동생이 큰 거 먹잖아 원래. 큰 거 줬다. 아니 다 빼가네. 아니 뭐 다 빼가 다 들어 있어.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치킨 양이 좀 적었어요 오늘. 오이씨 아이씨 때루 오이씨 이거는 맛있긴 한데 빵 비율이 좀 아쉽다. 나 빵이 맞아. 이게 좀 생크림 너무 많아 이거. 나 이렇게 나이 가게 할까? 아니 나 먹어. 아 그래? 응 오케이.
아, 딸기 한 박스 더 사야겠어. 터 터지는 식감. 맞지. 딸기 한 박스 요즘 또 딸기 차. 아, 요즘 참외밖에 안 나오던데. 한 입씩 더 먹자고요. 생크림을 이렇게 묻을 때 그 드라마 생각나요. 해르푸른 달. 아, 해르푸른 달이 아니지. 생크림이. 그 조선시대 아니야. 그 있잖아, 그 시크릿 가든. 아, 시크릿. 해푼 달. 해푼 달은 아니야, 생크림 그거. 아, 그래? 아니, 그 조선시대 생크림 파나, 이거. 조선시대 생크림 파나. 안 판다. 시크릿 가든, 여러분들. 그 남자라면 로망, 그, 어? 이모 이렇게 할 때 그 생크림 묻을 때 그 있잖아, 그 들어와. 응? 들어와. 들어와. 어, 길라임. 떨라임. 저 나이 25살 했더니 27살이에요 그 진짜 난 해픈 날 아직 못 봤어요. 그러면 드라마 그거. 나도 안 봤어. 저는 그 별에서 온 그대를 봤어요. 별에서 온 그녀. 아, 드라마가 이렇게 이름이 좀 헷갈리네. 어, 그거는 봤는데. 해픈 날은 진짜 드라마 중에 시청률 진짜 잘 나왔다던데. 도깨비 맞죠. 도깨비는 저 봤는데 걔때 못 봤어요. 걔때 안 봤어요. 아, 살찌니까 그만 먹어야겠다. 어? 아, 살찌니까 그만 먹으려고. 아, 관리 이제 관리하나 이제 좀.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관리하는 남자입니다. 기득이네. 그만 먹어야지 살찔 것 같다. 여러분들 진짜 먹을 때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죠? 스트레스 풀리면서. 그렇지. 먹을 때가 원래 제일 행복한 거야? 행복해 엄청 먹을 때. 그니까 커피 먹어 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. 생크림 살이 좀 살짝 찌긴 하죠 이게. 생크림이. 어, 이게 생크림 먹으니까 그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어요.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. 그 위에 과일 좀 넣고 그거. 난 딸기 케이크 이런 거. 이건 빵 비율이 좀 아쉽거든요. 저는 빵도 한 6대 4 정도? 딱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데 생크림이 한 6 정도? 이거 빵이 7대 3인 줄 알았거든요. 빵이 3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빵이 2 정도? 빵이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. 녹화 끝.